약간 전환인 척 하는 거예요. 희연님이 만약에 폭동을 만났어요. 그럼 혹시 꼬실 수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볼만. 너 와인 먹었냐? 리튼 색깔 같지? 족같아. 너 머리처럼? 너 와인 좀 먹으면 어때? 진짜 좀 너무 어두운데? 저 오늘 입술색 입고 턱살없죠? 저번 영상처럼 말이야? 개빡쳤어요. 저번 영상에 입술이 토인이더라고요. 근데 김희연이 졸라 그 견제해. 뭘 견제해요, 제가? 여자친구들. 요즘 자기는 기침 생기니까 존나 견제해. 아, 말도 안 돼! 내 자리를 녹이는구나! 말을 봐. 희연은 앞니가 내 틴트가 빨간색이 다 묻어도 말 안 해줄 거야. 김희연이 날 좀 좋아하잖아. 아, 말도 안 돼! 내 자리를 넘보는 거야. 여기가 안 붙은 거야. 아, 왜 저래, 진짜로. 근데 너가 봐도 김희연이 나 좋아하는 거 맞지? 응. 어느 정도인 것 같아, 너가 봤을 때? 너가 옛날에 나 좋아했던 정도? 아니, 더 뛰어넘는 거 같아. 그래? 아, 나는 여행 갔다 와서 좋겠어. 우리 이거 우리 남양주 승열급분과 저랑 이제 같이 가는 날이에요. 걸스 파티. 장난 반 진심 반인 것 같아. 아니 아니 근데 이 말이 그 말이 아니고. 그냥 진심 스틱을 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그니까 내가 막 귀여워 보여? 좀 멋있어 보여? 그니까 진짜 이상한 거 그냥 귀여워 보이지도 않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제 이상형도 아닌데? 그냥 좋아? 좋은 것도 아닌데 그 뭔가 자꾸 놀리고 싶은 그런 그게 사랑의 시작이 아니야? 못됐다 저게 사랑의 시작이 저게 진짜 이상한 기분이거든. 종같이 씌운 거야. 강재! 강재! 아니 이걸 왜 여기서 야 너가 봤을 때는 김희연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살짝 내가 시즌 2를 찍었잖아. 내가 이제 핸드폰으로 너무 행복해 보여. 왜 그랬지? 왜 그랬어요? 사랑한다니까. 근데 그렇대. 지금 희연이 어떠냐면 뭔가 사랑하고 장난치고 싶대. 근데 원래 연애는 이상형이랑은 못해요. 원래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나랑은 연애는 못해. 나랑은 되게 와서 아니 성이 근데 아니 성이 듣는 게 말도 돼요. 위에서 놀고 있다니까. 아니 그 희연이가 살짝 좀 튕긴 남자 좋아하는 것 같아. 맞아. 희연이 기둥의 저 반응이 재밌어서 놀리는 거라는데 나는 희연이 다 놀리는 다 하는 것 같아. 나는 한 번도 희연이 놀릴 적이 없었는데. 아니 희연 이렇게 그 퇴근하고 내 생각이 난 적이 있어? 약간 그 회사의 외부에 있을 때. 어디까지 생각하는데? 어? 내가 주말에 데이트하지. 그런 거 할 거야? 안 하죠. 에이. 충남 무조건. 신나서 할래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은데. 기동이 예쁜 카페 한번 갔다가 맛있는 거 사준대. 드라이브? 어. 아니 고민하는 거 자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싫은 사람 왜요 제가 이래야 하거든. 고민한다. 야 현수야. 저게 너 옛날의 모습이었어. 아 근데. 아니야 빨리 일로 와봐. 아 진짜 안 돼요. 너 치근으로서 봤을 때 김희연이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그 일적으로 좋아해야 되는데 사적으로 좀 너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맞지 근데. 맞죠. 날 너무 좋아하지. 나 이제 안 할게요 그럼. 그럼 나도 연애할 거예요? 그럼 더 이상해. 시험 봤지? 그 현서가 옛날에 당황한 그 지금 그 꼴이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 희연 보세요. 내가 주말에 데이트하자고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한다고요. 아니 카페 갔다가 인생샷 찍어주고 집 앞으로 데리러 가. 데리러 와. 해야지. 족 같은 마이멜로디 있는 거. 유령은 제일 싸잖아. 네. 느꼈어? 느낀 게 있어? 아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장난이겠거니 싶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양주를 갔다 오고 진짜 이게 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 맞아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 사람 진심이구나.
근데 나는 마음이 아파. 왜? 이뤄질 수 없어? 나쁜 남자라서? 안 돼. 왜? 쟤는 마음속에 확실하고 있어. 너 하는 건 마음인데 안 돼. 아니 다 나보고 아니 그러니까 왜 안 된다고 하니? 저 하나 물어볼 거 있어요. 희연님, 희연님이 만약에 카톡을 만났어요. 혹시 꽂을 수 있어요? 카톡으로요? 네, 만났을 때 꽂을 수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볼 만하다. 장난이고 장난이고 약간 장난인 척하는데 재정 느낀 적 있어? 저도 영상 보고 알았거든요.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밝힐게요. 저는 원래 진짜 그래요. 근데 그 기둥님한테 하잖아요. 거기 남자로 기둥님밖에 없잖아요. 아니, 남자한테만 그런 거예요? 네? 남자한테만 그런 거 말이에요? 야 희연, 이게 거짓말을 치면 칠수록 미궁속을 내 나한테! 글쎄 이런 그런 거 나한테! 만나자면 만나? 만나자면 만나냐고요? 만나지 안 만나. 아, 예. 아 이거 맞아. 그러니까 주말에 내가 데이트하자고 하면 하냐? 안 해요. 안 해? 절대 안 해? 네. 왜 안 해? 해요. 밥 한 끼 먹어. 아니 그냥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거 네? 밥 한 끼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없다 그러나? 네? 내가 없어. 네. 잠깐. 뭐 방금 정답은 안 되죠. 주말에 안 되죠. 였으면 똑같은 거죠. 이게 빠져나가기 위하다가 지금 못 빠져나가고 얘는. 까. 뭐야? 뭐하자고요? 하자고요. 그래서 어? 진실을 말하라고. 야, 진실을 뭐 하자고. 저 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까. 내가 꿈에 나온 적 있어? 없어요. 아니 무슨 제가 뭐 사랑병에 걸린 것도 아니죠. 내 인스타 피드를 쭉 내리면서 이렇게 계속 본 적 있어? 없어요. 왜 화내? 아니 유령한테 겐톡으로 기동오빠. 맞아. 뭐 안 했지? 뭔 기동오빠야? 아니 희연 씨가 친구랑 남자 얘기를 많이 한다 했어. 솔직히 친구한테 내 얘기 있어. 기동 씨 얘기를 한 적이 있나 없나? 진짜 없다. 돋보기로 기동 이렇게 찾아와줘요. 희연, 희연 그럼 제일 친구한테 지금 카톡으로. 기동님이 주말에 뭐 밥 먹자는데 나 어떻게 해? 이렇게 하면 아니야 전화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친구가 우와 축하해! 아니 가는 게 더 이상 가는 게 더 아니 오늘 진짜 더 이상 놀리지 마세요. 스튜디오 촬영해야 되는데 그 멘탈이 관계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기동을 좋아하는 힘이 불쌍해. 엄마가 저 어린 나이에 아니 근데 왜 다 상처받는다고 생각하지?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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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다시 있다 아니 그게 줄래? 나와 평생을 살래.